광만이 한 좀 찍어도 될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많이 또 친구들, 오늘도 열심히 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많이 많이 광만입니다. 오늘 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에 있는 덕이 원조 국수에 왔습니다. 여기서 진행되는 멸치 전복국수 도전 챌린지를 하러 왔는데요. 이런 곳이 있다는 거는 잘 몰랐었는데, 요새 제가 자주 보는 채널 이름 중에 만리의 먹라이프라는 채널이 있어요. 만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도전을 하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보고 저도 왔습니다. 영상으로 보니까 양이 상당히 많던데 제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잘 모르겠어요. 사실 기쁜 마음으로 왔으니까 맛있게 잘 먹고 가겠습니다. 이런 곳을 알려주신 만리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일단 먹기 전에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. 광만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, 시켜서 드셔도 상관없고요. 준비만 다 되시면 버튼 누르고 15분 재시고 도전하시면 됩니다. 계세요. 실패하면 벌금이 13,000원. 알겠습니다. 여태까지 제가 도전 먹방 하러 다닌 곳 중에서 그릇이 제일 크네요. 와, 신기한데 저도 좀 신기하거든요. 이게 이거 15분이래요 제가 피 안 드리고 조용히 먹고 갈게요. 이거 구경하셔도 돼요. 우와, 양 엄청 많네요. 와, 야, 이거는 상당한데? 이거 들어서 썸네일도 못 찍을 것 같은데. 어우, 무거워가지고 들기도 힘듭니다. 와, 어우, 이거는 제 젓가락이랑 가까이 와서 봐도 돼. 봐도 돼. 신기하게 생겼지. 뭐 아저씨 혼자 먹어야 돼 이거. 봐서 찍으셔도 돼요 어르신. 저도 이런 크긴 처음 봐서. 와, 진짜 큰. 예. 지금 도전하는데요? 예. 어휴. 일단 여러분들 덜어놔도 된다고 하니까 좀 덜어놓겠습니다. 와, 이거는 너무 많은데? 15분 만에 다 먹어야 된다고, 이거? 와, 무겁다. 우와. 이런 그릇은 어디서 사야 되는지 모르겠네요. 와, 이거 너무 많다, 근데. 어르신 찍고 계시네. 와, 끝이 없네요, 이거. 혹시 모르니까 국물 두 스푼? 와, 근데 진짜 너무 많네요. 이거지? 비빔장인데, 아, 이거는 뭐예요? 같은 장. 아, 둘 다 비빔장이에요. 제가 누르나요? 네, 직접 누르시면 돼요. 여러분, 감사히 잘 먹을게요. 다 저 쳐다보고 계시는데. 속으로 화이팅. 와, 이거 너무 많은데, 이거.
아들 보고 계시네. 아이고. 와, 맛집 김치다. 여기가 9시까지 하는데 제가 8시 20분에 도착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혹시나 도전이 불가능하면 어쩌나 노심초사 했었습니다. 한 3,000원짜리 국수집 6, 7 그릇은 되는 것 같아요. 어른들이 그릇 포개놓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, 아, 맞다. 그냥 포개놓으면. 양념을 좀 넣어볼게요. 배부른 것도 배부른데 물려요. 소면만 계속 먹으니까.
아, 배부른 것도 배부른데 면이 물리네요. 힘들어요. 이거. 11분 32초 걸렸네요. 쉬어. 이거? 다 먹었어요. 예. 예. 아, 예. 아, 없죠? 어, 성공한 것 같아요. 다 먹었습니다. 아, 국물은 아니고요? 네, 국물은 다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국물도 만약에 나중에 드시려면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? 이거요? 시간이 좀 더 있으면 15분 말고 20분. 네, 20분도 이건 힘들 것 같은데. 와. 저희가 이게 중량이 어느 정도 되죠? 이게 네 그릇 조금 더 되고요. 꽃배기 세 그릇이네. 그러면은 그람수로 따지면은 이게 면만 1kg. 지금 나온 면이 1kg. 그리고 국물까지 하면 한 1.2kg, 1.3kg 되겠다. 와. 좀 급박하게 와가지고 안 해주실까봐 좀 걱정했는데. 고맙습니다, 진짜. 잘 먹었습니다. 저희가 이제 유튜브 분들 오시면 예. 홍보 때문에도 하는 거거든요. 예. 어느 정도 드실 수는 있어요. 하니까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. 와, 이거 만약에 면을 좀 덜고 국물을 다 먹으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국물까지 먹으면은 아, 예. 아마 라면 열 통이 좀 넘게 나올 것 같아요. 예, 맞아요. 물도 먹어서 소면이 비빔면 10개 먹은 거랑 짜파게티 10개 먹은 거랑 좀 다른 배부름이에요. 더 많은 것 같아요. 12개 진짜 먹는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저희 나중에 혹시 네. 사진이나 아, 예. 사진이요? 네, 좀 걸어놓을까 해가지고 저 사진 찍어주세요. 저거 국물까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일단은 전만 찍어놓는데 나중에 상점을 걸게 되면 국물까지 다 찍어놓고 상금? 와 좋습니다. 국물까지 다 먹고 상금이라.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덕이 원조국수 본점에 와서 이렇게 도전 마무리 지었습니다. 감사하게 잘 먹었고요. 여러분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하루하루 행복하세요. 꼭이요. 끼니 거르지 마시고 많이 많이 드세요. 안녕. 한끼 먹는 거 땡이잖아요. 네. 운동을 해야 돼요. 궁금하셨구나. 채널은 광마인. 혹시 보시고 문제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. 얼마든지 수정 가능합니다. 네, 맛있어요. 아, 이거 비빔이랑 반반 딱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촬영해주신 것만으로 감사하죠. 잘 먹었습니다. 사장님, 여기 2만원 두고 갈게요. 잘 먹었습니다. 아, 아니, 아닙니다. 아니, 아니에요. 잘 먹었어요. 아, 아니에요. 아니에요. 갈게요. 안녕하세요. 예. 광만이.